비행술 11대 1 성능 기동. 그럼 야간 비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더 이상 낮이 아닌 밤에 비행하는 것이죠. 야간 비행은 낮에 비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비행기는 어두운 공간에서 작동하든지 밝은 햇빛 아래에서 작동하든지 자기가 어디에서 비행하고 있는지 모르죠. 조종사가 제어 입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지만 야간 운행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종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야간 비행 시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 가지는 모든 조종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물리적 제한 사항입니다. 장비 요구 사항, 절차 및 비상 상황과 같은 기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14카프알 파트 1, 섹션 1.1에 따르면 야간은 항공 영감에 게시된 바와 같이 현지 시간으로 변환된 저녁 시민 황혼의 끝과 아침 시민 황혼의 시작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추가 설명을 위해 국립기상청은 저녁 민감 방명을 아침에 시작하거나 저녁에 끝나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태양의 기하학적 중심은 수평선 아래 6도이죠. 따라서 아침 민간 황혼은 태양의 기하학적 중심이 수평선 아래 6도에 있을 때 시작되어 일출에 끝납니다. 저녁 시민 황혼은 일몰에 시작하여 태양의 기하학적 중심이 수평선에서 6도 아래에 있을 때 끝납니다. 미연방 항공청은 특정 위치의 일출, 일몰 및 민간 방명을 계산하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최근 비행 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14학과의 파트 61, 섹션 61.57, B, 1. 야간 운항의 경우 야간이라는 용어는 일몰 1시간 후 시작하여 일출 1시간 전에 끝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규정에 따라 그 사람은 이전 90일 이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완전히 3번의 이착륙을 하지 않는 한 승객을 태운 항공기의 기장, PIC,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멈추다. 14CFR 부분 61, 섹션 61.57, B, 1. I, 및, 2는 조종사가 제어 장치의 유일한 조작자 역할을 하는 필수 이륙 및 착륙을 수행하고 이착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카테고리, 클래스 및 유형의 항공기, 유형 등급이 필요한 경우 14KFR 파트 61, 섹션 61.57, B에 설명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체 비행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제공된 다른 대안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야간 비행은 이 장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격을 갖춘 조종사를 제외하고 권장하거나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야간 비행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이 어둡다고 해도 올바른 지식과 예민한 눈으로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야간을 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야간에는 다양한 시야와 눈의 동작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포토픽 비전은 일반적으로 주관이나 밝은 인공 조명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중앙 시력을 통해 물체의 선명한 이미지와 색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다음으로, 메소픽 비전은 일출이나 황혼, 보름달이 밝게 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력과 색각이 약간 감소하며 중앙 시력과 주변 시력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합니다. 스코픽 비전은 어둡거나 약한 인공 조명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앙 시력은 물체를 오랜 시간 바라보면 이미지가 흐려지는 야맹점이 발생하여 시력과 색지각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야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비어의 간상체가 없어서 주변 조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일부 물체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눈의 적응 또한 중요합니다. 어두운 곳에 처음 들어가면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 시력은 점차 향상되지만 밝은 광원에 노출될 때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이때 한쪽 눈을 감아서 눈의 적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해상도로 먼 거리의 물체를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밤에는 희미한 물체의 식별 범위가 제한되고 세부 해상도가 낮아집니다. 또한 연기, 안개, 스모그, 연무, 먼지, 얼음 입자와 같은 조건에서는 표면, 참조나 수평선이 가시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근시, 원시, 난시, 노안과 같은 교정되지 않은 굴절 눈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 투약, 알코올 소비, 흡연, 저혈당증, 수면 부족, 피로, 정서적 혼란 등이 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행 시에는 보충 산소 부족이나 기압이 낮은 환경에서의 노출도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는 일산화탄소의 영향으로 특히 고도가 높을 때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기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윈드스크린 흐릿함, 조종실이나 계기의 부적절한 조명, 흠집이나 더러운 계기, 적색 조명 사용, 부적절한 환경 제어, 선글라스나 안경, 비행 중 지속적인 시각적 작업 부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깜박이는 조명이나 충돌 방지 조명이 뇌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메스꺼움, 현기증, 비틀거림, 무의식, 두통 또는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안전한 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밤에는 조종사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눈을 의존하므로 착시 현상은 특히 위험합니다. 어두운 상황이나 가시성이 낮은 상황에서 조종사는 오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착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지평선이며 두 번째는 자가 운동입니다. 거짓 지평선은 지상 조명이 있는 맑은 하늘에서 밤에 비행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상 조명과 별을 구별하기 어려운 어두운 장면과 지상 조명의 특정 기하학적 패턴은 정확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를 올바르게 정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밤의 오로라 보레알리스나 경사진 구름도 조종사의 수평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정지된 빛은 몇 초 동안 쳐다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오토키네시스라 불리는 현상으로, 방향 감각을 잃은 조종사는 등화의 잘못된 움직임에 항공기를 맞추려고 할 때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특히 조명이 거의 없는 지형에서 착륙할 때 특색 없는 지형 환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각적인 단서가 없으면 방향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비게이션 보조장치나 지상 기반의 시각적인 지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착륙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주로나 지면 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환상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밝은 조명이나 특정 색상의 조명은 활주로를 가깝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거리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야간 착륙은 시각적인 어려움과 조명의 혼란으로 인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 조종사들은 주의 깊게 환경을 관찰하고 안전한 비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자책 31권 중 한 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31개의 전자책 중 최대 1분기까지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